고흥만 간척지 인근의 인공습지가 관리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생태계의 보고 순천만 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와 불법 어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습지 갈대밭 한 구석에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나 스티로폼 상자, 철사와 비닐 포대들이 눈에 띕니다. 누군가 차로 실어온 뒤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먹다 남은 굴 껍질 같은 생활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가야 할 이런 빈병이나 플라스틱 캔들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한두 번 태웠던 것이 아닌 듯 겹겹이 쌓인 재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순천 동천하구의 또 다른 마을에도 쓰레기를 소각한 재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각된 폐 플라스틱에서 나온 성면으로 추정되는 흰 물질들도 눈에 띕니다. 강가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니 낚시 금지 표지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낚시꾼 67명도 볼 수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순천 동천하구 일대는 모두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3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840여 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쓸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천만으로 흘러들어가는데 이런 플라스틱 그 미세한 알갱이들이 순천만으로 유입이 되면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저수생물이라든가 뭐 어패류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지금 영향을 받고. 관리 주체인 순천시는 쓰레기 투기나 불법 낚시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습지 보호구역이 이제 면적이 넓기는 합니다. 넓기는 하지만은 CCTV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또 순찰 인력을 또 유관 부서도 협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열린 한일 습지 포럼에서는 지자체의 단속 강화뿐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게 습지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